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우리 수업에서는 지난번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를 항상 켜주시고요. 오디오는 평소에는 끄고 있는데 제가 언제든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언제든지 켤수 있게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ETL에 제가 이메일 정보 입력하는 폼이랑 수강생 설문조사 폼 링크를 올려놨어요. 요거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정보는 제가 여기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이 코스 슬라이드랑 다른 모든 자료들을 다 쉐어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수강생, 청강생들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는 일단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통계는 일단 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학생 한분한한 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이것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TL에 들어가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을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가 보이세요? 이 비디오에서? 김명아 학생, 뭐가 보이나요? 잘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사람? 네? 잘안 들리네요. 두 사람이 스케이팅 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죠? 또 다른 게 보이시는 분. 강민석 학생? 혹시 다른 거 보이는 거 있나요? 예, 온타리오가 보입니다. 온타리오. 예, 네. 좋습니다. 사람들은 비디오를 보면은 이게 뭐에 대한 비디오냐고 물어보면은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해요.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있고 뭐 겨울 스포츠고 아이스링크에서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고 피겨 스케이팅을 좀 아는 분들은 이게 남자 여자 둘이서 짝을 지어서 하는 페어 스케이팅 이런 단어들을 얘기를 해요. 다시 강민석 학생, 어떻게 아셨나요? 영상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다 보니 뒤에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렇죠? 딱히 설명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알았는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인간한테는 직관 능력이 있어요. 직관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연산이 일어나서 이거를 이건 피겨 스케이팅이다라고 보자마자 아는 거죠. 근데 이거를 컴퓨터한테 똑같이 보여줄게요. 컴퓨터한테 있어서 비디오라는 거는 이미지들이 쭉 이어져 있는 시퀀스예요. 그냥 이미지들이 여러 장이 쭉 이어져 있는 거고, 뭐 30프레임 퍼 세컨드 이러면은 1초에 30장의 사진들이 쭉 이어져 있고, 우리는 그걸 그냥 30분의 1초의 속도로 보여주면서 마치 사람이 저거를 비디오처럼 보는 거죠. 실제로 보는 것처럼. 컴퓨터한테 있어서 비디오라는 건 그냥 이미지의 시퀀스예요. 그럼 이미지라는 건 뭘까요? 컴퓨터한테 있어서 이미지라는 건 뭐죠? 윤창현 학생? 행렬입니다. 행렬, 어떤 행렬이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RGB 채널 세 개에 대해서 가로, 그렇죠. 세로 길이만큼의 숫자가 어떤 있는 가로, 세로로 그런 되어 있는 픽셀들이 2차원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냥 어레이, 아니 매트릭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학생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값들은 뭐 RGB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인코딩일 수도 있는데 그세개 또는 네 개의 정수로 보통 표현이 돼요. 어떤 숫자들이요. 그래서 이제 RGB 같으면 뭐 이런 값들이 있겠죠. 이게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2차원 상황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매트릭스예요. 결국 컴퓨터한테 있어서 비디오라는 거는 그냥 숫자들이 저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이게 피겨 스케이팅이다, 뭐 아이스링크다, 페어 스케이팅이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데 결국 그런 어떤 함수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 함수의 인풋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의 비디오고, 이 함수의 아웃풋은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의 비디오예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어떤 수학적인 계산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이 비주얼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자, 한번 또 비슷한 엑서사이즈를 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양현식 학생? 여기서는 뭐가 보이나요? 사람 두 명이 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학생이 대답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되게 많은 거를 볼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길이 있고, 양옆에 공원이 있고, 뒤에 아이들이 놀고 있고, 이 비디오를 틀어보면은 그 차들이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도 나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우리가 관심이 없고, 얘 메인 주제는 두 사람이 뛰고 있고, 그 뒤에 쫓아가는 사람은 경찰관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고 있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까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컴퓨터한테 이해를 해보라고 시키면은 아무리 근사한 모델을 만들어도 1차적으로 이게 디텍션을 할수 있다고 치면 공원도 나올 거고 차들도 나올 거고 그 뒤에 아이들도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메인 토픽이 경찰관이 추적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았죠? 여기서 또한번 인간의 직관이라는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디오 언더스탠딩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런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는지를 1차적으로 알아내는 기술이 일단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메인 토픽이 뭐냐, 이 비디오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거를 또한번 추론을 해내야 돼요. 단지 경찰관이 크게 나왔다고 해서, 저 도망가는 사람이 크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비주얼 언더스탠딩의 핵심이라는 거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비디오를 만든 사람은 이걸 왜 만들었을까? 뭘 얘기하고 싶어서, 무슨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비디오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보는 사람은 이거를 왜 볼까? 뭘 보고 싶어서, 또는 뭐가 재밌어서, 여기서 얻고 싶은 정보가 무엇이어서 이거를 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비주얼 언더스탠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스트럭처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해 왔는데, 그 컴퓨터한테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왼쪽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인트로덕션이 나오고, 그다음에 경찰서 안에서 경찰관들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계획을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서 실제로 범인을 쫓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비디오예요. 이런 스트럭처를 보면은 이게 뭐에 대한 비디오인지 우리는 좀더 알기가 쉽겠죠. 이런 거를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비주얼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였고요. 자, 그러면 컴퓨터 비전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Computer vision is an interdisciplinary scientific field that deals with how computers can gain high-level understanding from digital images or videos. 디지털 이미지나 비디오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컴퓨터가 비디오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픽셀들의 나열. 거기서 high-level understanding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이 비디오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게 피겨 스케이팅인지, 경찰관 추격 장면인지, 그거를 그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부터 알아내고 싶은 게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의 어떤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사람의 눈, 정확히 말하면 눈이 아니라 이제 눈뿐만 아니라 이 뇌랑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시각 시스템, 인간의 눈이 뇌와 연결돼서 하고 있는 일을 컴퓨터로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일단 간단하게 컴퓨터 비전의 역사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분야가 처음으로 나온 거는 1963년도라고 해요. 이 MIT의 로렌스 로버츠라는 분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런 논문을 썼었어요.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저런 도형, 저런 공간 도형들을 이제 2차원 사진으로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이것들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이제 보시면은 맨 왼쪽 그림이랑 맨 오른쪽 그림이 각도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있는 인풋이 주어졌을 때 얘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 되겠느냐. 이게 인간한테는 되게 쉽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한테는 이게 픽셀들의 나열로 저장이 되고 이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은 픽셀 단위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연구가 이때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또 세월이 흘러서 1992년에는 이 트래킹에 대한 논문이 나왔다고 해요. 트래킹은 이 움직임이 있는 거죠. 모션을 감지해서 그 변화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한 논문이 나왔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건 요런 태스크들을 주로 많이 하면서 발전을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사진 또는 영상 속에서 뭐가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요 태스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는데,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이 사진 안에 뭐가 있는지를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주어지면 person, ship, dog, 이게 이 그림 안에 있죠. 요것들이 있다는 거를 그냥 찾아내면은 맞춘 거예요. 가장 간단한 태스크죠. 요거를 디텍션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있는 것까지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 있는지, 사람이 여기에 있고 얘네들은 다 하나하나가 다 ship이고 여기 dog가 있고 이런 거를 바운딩 박스 형태로 위치를 찾는 태스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픽셀 단위로 하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으로 가면 바운딩 박스도 너무 크다. 그 안에 진짜로 그 사람, 그 개, 그 양에 해당하는 픽셀들이 어디까지냐. 그거를 이렇게 모서리를 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찾아내는 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은 양이 지금 다섯 마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양인지 뭐 다섯 마리가 있는지 그것까지 구별을 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같은 태스크도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또 깊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됐고요. 우리 수업에서 이 태스크들을 다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의 어떻게 보면 좀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얼굴,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많죠. 요즘 스마트폰에도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얼굴을 인식하고 그게 누군지를 알아내는 거는 컴퓨터 비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고 굉장히 쓰일 곳이 많은 주제라서 또 많이 연구가 되었었어요. 2001년도면은 굉장히 오래전이죠, 사실. 지금 같은 딥러닝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제 이런 논문들이 나왔었고요. 요거는 제가 대학원 때 컴퓨터 비전 수업 들을 때 이제 소개를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됐던 연구였는데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2D 이미지로부터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근데 사진이 한 장밖에 없으면 이미 정보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3차원에 있는 거를 어느 한 곳에서 바라보고 그 뷰만 남겨놓고 나머지 정보는 없어진 게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이런 유명한 건축물들은 사람들이 사진을 온갖 장소에서 여러 각도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쉐어를 해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3D로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개념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이쪽에서 본 뷰, 저쪽에서 본뷰 다 있으면은 사람은 대충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를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현해낸 뭐 어떻게 보면 최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그래서 제목을 되게 잘 지었어요. 그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로마를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이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나 이런 유명한 건축물들의 사진을 가지고 저런 3D 모양을 이제 만들어내는 뭐 영상도 재밌는 게 올라 있는데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컴퓨터 비전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 비전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하는데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줄기의 연구하고 이제 지금은 거의 같은 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다 머신러닝을 써서 컴퓨터 비전 문제를 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같게 출발한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AI 또는 머신러닝의 그 히스토리를 또 짤막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되게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AI의 개념이 처음 나온 게 1943년이라 그래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ENIAC이라는 게 1946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AI의 역사가 이 컴퓨터 역사보다도 오래됐어요. 그게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지금 컴퓨터로 다 AI를 하는데 어떻게 컴퓨터 없이 AI를 하느냐. 근데 이 일렉트로닉 브레인 이런 거를 컨셉츄얼리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이런 걸 하면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는 거의 컴퓨터의 태생과 비슷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하나의 노드, 뉴런이죠. 그거에 대한 개념이 1943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때는 이 가중치들이 그 인간이 그냥 정해주는 거였어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랬다가 이 초반에는 굉장히 역사가 천천히 발전을 합니다. 이게 13년에 14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 웨이트를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장장 14년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 하나의 노드에 해당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델이죠. 자, 이때 진짜 세상이 그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될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이게 오 요것도 요거를 웨이스를 데이터로부터 잘 학습만 해주면 데이터가 충분히 있고 우리가 풀려는 태스크가 명확하게 있으면 이 모델이 거의 모든 함수를 다 표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수학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제 그랬었어요. 이 골든 에이지가 시작이 됐다가 70년대 69년도에 XOR 프로블럼이라는 게 터졌는데 이 하다 보니까 이런 함수는 절대로 표현을 못한다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뭐 그렇겠죠. 이게 그 리니어한 바운더리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노드 가지고는 이런 함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X와 exclusive와 요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더라 라는 게 나와버리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나 봐요. AI 연구가 죽어버려요. 그냥 미국 정부에서 그때 그 뭐 그때 막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된대. 그래서 다 중단해버리고 첫 번째 AI의 겨울이 왔었어요. 그게 획기적인 하나 사건이 나온 게 1986년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이름인데 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이 이 딥러닝 뉴럴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야, 뉴럴넷 노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을 쌓으면은 세상에 표현하지 못하는 함수가 없더라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아예 이제 증명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그 모든 어떤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펑션이든 뉴럴 네트워크의 노드를 3층만 쌓으면 다 합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그냥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로 그럼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 수업에서도 조만간 다루겠지만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논문을 내면서 이걸 쓰면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이거 다 쉽게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 XOR 프로블럼에서 이제 막혔었던 문제를 15년 만에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AI의 겨울이 끝나고 이제 다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뉴럴 네트워크는 또 한동안 찬밥이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잘 되는데 이제 좀 다른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뭐가 논쟁이었냐면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데 컴퓨터한테 그 인간의 뇌를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뇌가 작동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또는 비슷한 방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거를 모사를 하고 싶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 뇌인지과학과 학생들도 있지만 뇌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거를 공부하는데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죠. 그래서 컴퓨터는 그거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컴퓨터한테만 잘 되는 또 다른 방식을 써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통계적인 기법들을 막 도입을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머신러닝이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2000년대 초중반까지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SVM 이런 거는 뇌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냥 수학적인 모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머신러닝이 발전을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GPU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하드웨어도 받쳐주기 시작을 하고 데이터도 충분히 수집이 되고 이러면서 진짜 대규모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이제서야 갖춰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나왔던 그 오래된 아이디어들이 이제서야 제대로 좀 동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006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진짜 성공은 2012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다시 나와요. 또 같은 사람한테서 나왔어요. 힌튼 할아버지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내가 옛날에 보니까 3층만 쌓아도 모든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 웨이트 값들을 학습하는 게 좀 어렵더라. 너무 이 복잡해가지고 이거를 층을 여러 개를 쌓고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니까 훨씬 더 잘 되더라.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처음 나와 세상에 나와서 성공을 하는 데까지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이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 사건이 2012년에 터졌어요. 이게 뭐였냐면 우리 이 비주얼 언더스탠딩 분야에서 나왔는데 이미지넷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데이터셋이 이제 그때 당시로도 가장 큰 데이터셋이었고 사진이 엄청나게 많고 그 거기에 이제 레이블이 하나씩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사진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맞추는 태스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해볼 이제 아이디어도 그쪽에서 시작을 할 건데 이게 2011년도까지는 정확도가 한 70%대
초중반이었어요. 에러가 한 28%, 26% 이랬으니까. 그랬다가 2012년도에 이 알렉스넷이라는 논문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요게 그 힌튼이 이제 쓴 논문인데, 여기서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정확도를 확 올린 거죠. 에러가 26%에서 16%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계속해서 이거에 개량한 버전들이 나오면서 2015년에는 인간의 인지 능력보다 이제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딥러닝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도 불러요. 이 혁명이 일어난 해를 기원 1년, Age of Deep Learning, AD 1년이라고 부르고, 그 전은 기원 전, Before ConvNe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수업에서도 가끔 이런 표현을 쓸 건데, 뭐 기원 3년 이러면은 2014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논문은 나중에 우리가 수업에서 좀 깊이 한번 다뤄볼 거예요. 네, 이분이 그 제프리 힌튼이고요. 2018년도에 이 뉴럴 네트워크와 딥러닝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 어워드를 수상을 하셨어요. 야밤의 공대생 만화 전 재밌게 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걸어놨으니까 가서 보셔도 되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뭐 여기저기 포스팅도 많이 쓰시고 지금 구글이랑 겸직하고 계시면서 그 토론토 대학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서 딥러닝 혁명은 그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이 이미지넷은 이제는 그렇게 큰 데이터셋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데이터셋도 아니게 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최근에 나온 모델은 이제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졌고,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데이터셋, 그리고 더 어려운 태스크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뭐 한 19년까지 주요 데이터셋들에 대한 이제 정확도가 이렇게 높아졌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그 중요한, 가장 인기 있는 학회가 이제 CVPR,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이라는 학회인데요. 여기에 이제 논문이 투고가 되는 횟수가 기존에는 뭐 한 1000회에서 2000회 정도였었어요. 다가 2017년부터 이게 거의 이제 매년 두 배씩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지금 2019년에 한 5000건을 넘었고, 2020년에는 8000건이 넘었고, 작년에는 10000건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고, 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주제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전공들도 다양하고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에다 적용을 하시면 이런 데다가 좋은 논문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지금 인기가 진짜 굉장하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학회를 ICCB라는 학회가 이제 또 다른 컴퓨터 비전 학회인데, 요 2019년 재작년에 한국에서 했어요. 여기를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2019년 ICCB 그때 한국에서 해가지고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다 이제 보내주셨는지 한국인 등록자가 전체의 40%였대요. 이런 정도로 그 학회가 열리는 나라에서 엄청난 참여를 하는 경우가 진짜 드물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관심이 특히 많고 좀 잘하는 분야예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그 논문 합격되는 숫자 기준으로 미국으로 3위예요. 이 컴퓨터 비전 분야가 한국에서 진짜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은 일자리도 많고 되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논문도 많이 쓰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얘기만 했는데, 그 비디오 쪽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그 유튜브 N밀리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신 분. 여기 그 손을 드는 기능이 있어. 아, 김대경 학생 들어봤어요. 예. 선종현 학생도 들어봤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거 제가 만든 거라서 얘기했는데, 뭐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넷 컴피티션도 열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데이터셋도 유명해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많은 좋은 연구들이 나왔는데, 이제 다음은 뭐냐 해서 비디오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는 사실 스틸 이미지가 아니고 움직이는 영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션 정보 포함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랭귀지, 제가 지금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랑 조합이 되면 이게 이 랭귀지 또 하나의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훨씬
좀더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훨씬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거에 더 가까운 데이터인데 대신 그만큼 어렵죠. 왜냐하면 그 스토리지를 일단 많이 차지하죠. 비디오 하나는 사진 한 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일단 하드디스크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게 일단 어렵고 그 레이블링을 하는 것도 사진 하나 딱 보고 여기 강아지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보다 비디오 5분짜리를 보고 이거 토픽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태스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레이블을 얻기도 힘들고 데이터 수집하기도 힘들고 저장해놓기도 힘들고 이거를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는데도 당연히 컴퓨터가 이걸 컨슘하는데도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디오가 훨씬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앞으로 좀 더 이 연구를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좀 큰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800만 개의 비디오를 토픽별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 레이블링은 사람이 안 했어요. 이거는 기계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요 데이터셋을 수업에서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커서 좀 GPU가 많이 필요해서 좀 고민 중인데 약간 좀 작게 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요거보다 좀 작은 다른 비디오 데이터셋으로 우리는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유튜브 에밀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수업은 머신 러닝 for visual understanding이죠. 시각적 이해를 위한 기계 학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이 수업은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수업이 아니에요. 우리 수업에 지금 오신 학생들 중에 기존의 컴퓨터 비전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거기서는 아마 카메라 모델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최근 딥러닝도 배웠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딥러닝 혁명 이후에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들만 수업에서 다룰 거고요. 그렇다고 기초적인 머신러닝 수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업 이전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도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 수업이 있죠. 웬시안 리 교수님이 하시는. 그 수업을 듣고 왔다는 가정하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거를 ABC부터 배우는 거는 아니니까 혹시 좀 기초가 부족하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나실 때 그 예전에 배웠던 딥러닝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달 수업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좀 기본적인 것들을 리뷰를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같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 이 머신러닝 기법들을 다양한 비주얼 언더스탠딩 프로블럼에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왔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는지 그거를 배우는 수업이에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여기까지.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따로 질문 없으시면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다룰 그 태스크랑 애플리케이션들을 간단하게 한번 쭉 소개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뭐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거죠. 이미지를 보고 뭐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뭐 일반적인 태스크를 생각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사진 속에서 이거는 버스, 뭐 98%의 확률로 버스고 이거는 차고 여기 뭐 사람이 있고 여기 자전거 이런 식으로 물체를 찾아내는 게 일단 1차적인 태스크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자기의 스페셜한 도메인에 적용을 한다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뭐 그 의대 쪽이나 뭐 치대 쪽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의료 영상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 그게 뭐 암세포가 됐든 무슨 어떤 현상이 됐든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사람이 보고 판단할 때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여기 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없는 거고 뭐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이 컴퓨터는 사실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반 물체 인식도 컴퓨터가 더 잘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알고리즘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구현을 해주면은 사실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것도 얘는 이것도 한번 여기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건 이제 이미지에서 비디오로 넘어오면 그 액션 그리고 액션 리코그니션이나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데 이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이제 변화하는 모션이 들어가니까 이 클래스들이 뭐 축구공이 아니라 아예 무슨
그 페널티킥 막 이라든지 슛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동작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뭐 비슷하게 비디오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뭐에 대한 건지, 뭐 이건 스카이다이빙이고 이건 서핑이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태스크가 있겠고요. 이것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람의 그 손, 핸드 제스처 리코그니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수화를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인식한다든지 그런 거. 그리고 요거는 시공간적인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은 이제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인 공간 속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디 있느냐? 이것도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요 자리에 있다. 그리고 말은 뭐요 박스 안에 있다.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스페셜 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주고 여기 뭐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찾아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이 있다는 건 알려주고 그 말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라 이럴 수도 있고요. 뭐그 태스크는 데이터셋에 따라서 설정하기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시간적인 로컬라이제이션인데, 이건 이제 비디오에서 3차원이죠. 비디오는 시 공간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쿼리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In the end, they are shown speaking again outside. 뭐 이렇게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글이 나오면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니까 이제 요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죠. 요 부분일 것이다 하면은 이제 실제 답은 57초부터 88초까지인데, 우리 모델은 예를 들어 58초부터 90초 거의 맞게 예측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긴 비디오 속에서 어떤 특정한 장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인 게, 비디오가 긴 거는 진짜 길잖아요. 뭐 우리 수업을 예로 들면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는데, 그 내가 오늘 좀 듣고 싶었던 어떤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어디 나오는지를 알면 바로 거기로 점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 모델이 할수 있을까? 이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그 픽셀 단위로 그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여기 보면 이제 차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파란색, 보라색으로 돼 있고, 뭐 건물에 해당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인스턴스 단위로 그냥 사람이라는 클래스에 해당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준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이것도 이제 우리 수업에서 한번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래킹은 그 움직이는 물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디오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으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다음 프레임을 보면은 이전 프레임이랑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약간 근처에서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이 전에 있던 프레임에서 여기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하늘색인 사람, 여기 노란색 사람 이렇게 다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또 다른 도메인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런 셀들이 움직이는 거를 트래킹을 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제 자연과학 생물 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거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이런 태스크도 있고요.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연구에도 참여했었던 주제인데, 그 허리케인 같은 극기후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이 태풍이 어떤 경로로 올 건지를 예측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과학 모델을 써서 했었어요. 기상 모델을 써서 그뭐 기압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푸는 그 과학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그거보다 머신러닝을 쓰면은 훨씬 적은 계산량으로 비슷한 수준의 예측이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 도메인도 되게 재밌는 문제들이 많아요. 트래킹 분야를 한번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요 멀티모달, 요거는 이 수업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디오 안에는 비주얼한 정보도 들어가 있지만 오디오, 소리 정보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오디오가 스피치인 경우에는 이 시멘틱한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비디오를 인식하는 그런 연구들이에요. 왼쪽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거 나 우리 보게 될 논문인데, 세상에는 소리가 나는 물체들이 많죠. 뭐 악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 비디오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어떤 남자가 바이올린을 펴고 있는데 이 비디오 속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나오겠죠. 음악이 나오면은 그 음악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배우는 건데, 이제 얘가 그걸 학습해낸 거죠. 이런 모양의 어떤 도구가 그림에 보이면 이런 비슷한 음색이 나더라라는 거를 학습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여기서 나는 거다라고 얘가 이렇게 찾아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큐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바이올린에 대한 비디오다라고 얘기를 안 해줘도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우리가 모델을 잘 만들어주면 거기서 나는 소리만 분석해가지고 장면이랑 딱 매치시켜서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연구가 요즘 제일 핫한 연구 분야 방향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레이블링을 직접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많이 줄고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이 돼요. 요즘 이런 걸 하게 되면. 오른쪽은 이제 비주얼한 정보랑 텍스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서로 매치시키는 그런 연구를 보여드렸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미지 캡셔닝이랑 비주얼 Q&A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랑 서로 연관 지어가지고 이 이미지를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개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를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주고 나중에 처음 보는 그림을 주고 이거를 문장으로 써봐라.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거에 맞는 문장을 써내는 그런 연구예요. 이것도 수업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Q&A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만 표현하는 거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질문까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내도록 하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 이거 컴피테이션도 많고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멀티모달 러닝의 하나의 예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스타일 트랜스퍼 이거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게 그림 딱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인풋으로 이런 얼룩말 사진을 주고 이거를 얼룩말이 아닌 그냥 보통 말로 바꿔요. 이런 거 보면 뭐 컨텐츠는 이런 고양이가 들어가고 스타일은 이런 이 화풍이 들어가면 그 화풍으로 이 고양이를 그린 그림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어떤 컨텐츠와 어떤 스타일을 섞어가지고 이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걸 창작해내는 이런 모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수업에서 우리 한 시간 정도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왜 하느냐? 이제 제가 발표할 때좀 썼던 슬라이드들인데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비디오가 정말 많거든요. 빌리언 단위로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많기만 하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쿼리를 딱 주고 검색을 했을 때그 사람이 보고 싶은 비디오를 잘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디오 안에 있는 컨텐츠 정보, 그 픽셀 이제 비주얼한 정보와 그 소리 정보, 그리고 거기 있는 메타데이터, 이거는 비디오 밖에 있지만 사람들이 입력해 놓은 뭐그 타이틀이라든지 어떤 설명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누가 봤는지, 뷰어 시그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봤는지, 그 사람들이 즐겨본 다른 비디오는 뭐가 있는지, 이런 비디오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비디오가 딱 주어졌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좀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채널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낸다든지, 비디오를 추천한다든지, 또 텍스트에 대한 검색으로 결과를 주고 이런데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개인용 미디어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휴대폰 쓰시면은 이 동영상도 많아요. 거기다가 레이블링 하는 사람 없죠. 이거 뭐에 대한 이거 우리 집 강아지다. 뭐 이거 내 동생 생일잔치다. 이런 거 레이블링 안 해놓잖아요. 근데 이 비디오들이 이렇게 쭉 쌓이면은 이게 몇 년치가 쌓이면은 내가 나중에 보고 싶은 비디오가 기억이 나도 다시 찾아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아까 유튜브랑 비슷하게 어떤 검색어를 넣고 그 내용을 시멘틱하게 찾을 수가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이 개인용 비디오들은 훨씬 힘들어요.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가지고 데이터 수집이 일단 힘들고 그 메타데이터도 없고 레이블링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쉐어도 안 하고 훨씬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훨씬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포텐셜이 큰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데도 이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멀티모달 같은 걸 이용하면은 좀더 여기서 잘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원래 제가 첫 번째 이제 했던 첫주 강의였는데, 지난주에 좀 시간이 늦어졌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썰베이를 했잖아요. 거기 나온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넣어봤습니다. 우리 수업, 일단 이거는
수강생의 분포라기보다 그 설문을 해주신 분들의 분포예요. 그래서 청강생들도 일부분 섞여 있고, 수강생들도 몇분 빠지신 분들이 계신데,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분포가.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대학원에 쓰신 분이 한 4분의 1. 그리고 뭐, 준 전공이죠. 그 컴퓨터공학이나 전기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뭐, AI 쪽이 전공 분야신지는 모르겠어요. 학과가 그러신 분들이 또한 4분의 1.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공대가 한 4분의 1. 그리고 좀 바이오 쪽 아니면 자연과학 쪽 기타가 한 4분의 1 대충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좀 보시면은 한 전공자 반, 비전공자 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기존 전공 기준으로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현재 전공 기준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설문을 했었죠. 프로그래밍이랑 머신러닝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통계를 해봤는데, 그 프로그래밍은 제가 5가지 선택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봤다가 0이고, 전문가다가 5라고 했을 때, 이제 쭉그 스케일로 했을 때, 그, 파이썬이나 넘파이는 다들 꽤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3.5, 평균적으로 3.5, 3.1 정도 나오고, 이 그룹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요. 다들, 이 3이, 아니 4가 중상급이었고, 3이 초중급이었는데, 한 중급 정도는 다들 되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는. 아마 이 수업 듣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텐서플로우랑 파이토르치는 조금 그거보다 이게 떨어졌는데, 초중급 또는 튜토리얼 레벨의 한 중간 정도, 한 초급 정도라고 저는 평균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두개다 비슷하게 한 2.4, 2.6 정도가 나왔어요. 뭐 이것도 튜토리얼도 하루 우리가 다룰 거고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쪽 백그라운드는 보니까 좀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그냥 들어봤다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1점이 들어봄이고 2점이 이제 설명 가능한 거였는데 평균적으로 한 2점보다 조금 아래인 것 같아요. 뭐 니어스트 네이버, SVM 이런 거 들어봤고 간단하게는 설명할 수 있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가우스전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들 들어는 보신 것 같고 이 우리 수업에 쓸 중요한 제일 관련된 건 제일 오른쪽에 있는 3개일 거예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CNN RNN 이런 거는 설명할 수 있다 정도로 답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백그라운드는 머신러닝 기초는 어느 정도 갖추고 오셨다고 판단을 하고 수업을 진행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학생분들이 이 수업에 이제 기대하는 것도 제가 적어달라고 했는데 크게 제가 준비한 거랑 일치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였어요.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컴퓨터 비전의 분야를 이해하고 싶고, 그, 지금 하고 있는 딱그 주제 외에 다양한 다른 주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 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실용적인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모델을 직접 구현을 많이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거를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딱 제가 의도한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예, 잘 오셨고요. 좀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또세 번째는 이제 본인 연구에 이걸 좀 적용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특히 다른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을 이용하는 최신 연구 주제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연구나 자기 학업 분야에 이거를 적용을 하고 싶다,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그리고 한 분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좀 배우고 싶다. 이거 되게 좋은 코멘트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은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되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좀 많은 경험들을 공유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경험이 좀 있어서 그쪽 분야에서 좀 트렌드나 업계 동향이나 또 취업 준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어요.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학생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대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들. 프로젝트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프로젝트 제안서는 모든 분들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3분의 1 정도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되신 분들이 리더가 돼서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그 선정된 프로젝트에 조인을 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선정은 가능하면 리더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쉐어드 엑셀 시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프로젝트 이름이랑 이제 사인업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그 인기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리더분들이 한분한분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도 되고 뭐 선착순으로 하셔도 되고 리더분들한테 맡기고 거기서도 또 선택이 안 되신 분들은 또 다음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원래 있던 친한 친구들이랑 하지 마시고 좀 다양성을 누릴 수 있게 새로운 분들과 특히 좀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이랑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텐서플로우 튜토리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예, 이거 할 거예요. 하루 조교가 수업을 진행해 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기본적인 지식도 수업에서 다루나요? 기본적인 지식을 처음 한 달 동안 이 비주얼 언더스탠딩이라는 토픽에 맞춰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한번 다루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안지 받아주시나요? 예, 이거 초안지는 다 받아들이니까 혹시 등록하고 싶은데 지금 인원이 꽉 차서 못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까지예요. 이거 그 정원 외에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다 바로바로 승인을 해드리니까 혹시 수강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신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좀더 일반적인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다 답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수업하다가 차츰차츰 얘기를 할게요. 소프트 엔지니어의 삶이 어땠나요? 코딩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텐서플로우, 파이터치 둘다 배워야 되나요? 뭐 이거 하나만 한다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뭐 다른 전공 출신에서 뭘 배우면 더 좋을까요? 라든지 연구와 제품화를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런 좀 좋은 주제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답을 잘 모르는 질문도 있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도 있고 한데 한번 요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츰차츰 얘기를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저하고 면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수업을 1강을 마치고요.